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랩비엣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랩비엣 2024로 이제 새롭게 1회를 시작을 했죠.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일부 베트남 구독자분들이 랩비엣 반응 영상을 좀 올려달라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. 다시 또 랩비엣 시즌을 시작을 해볼까 해요. 이번 랩비엣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기대됩니다. 그리고 또다시 랩비엣이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베트남 힙합이 다시 한번 좀 들썩거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텐데, 래퍼들이 어떻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또 얼마나 많은 히트곡을 낼지, 그리고 또 이 TV쇼에서 얼마나 많은 랩스타가 탄생을 할지 너무 궁금해집니다. 일단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여러분들한테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제 영상을 좀 뜨문뜨문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,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데 있어서 저는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일단은 이 TV쇼는 방송 저작권과 관련이 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음악 저작권이 되게 좀 엄격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? 방송 저작권까지 껴있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합니다. 그래서 저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차단당할 수 있는 위기에 언제나 노출이 돼 있고,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편집을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잦은 편집이 굉장히 많을 거라서 제 영상을 보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오리지널 클립을 먼저 보시고 나서 제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분명히 저보다 구독자 수도 훨씬 많고 좀 대형 유튜버들 보면은 랩비의 반응 영상을 이렇게 컷 편집 없이 풀 버전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그분들은 회사에 소속된 분들입니다. 회사가 다 해결을 해주세요. 저는 인디펜던트 유튜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힘을 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 서두가 길었는데, 자 이제 1화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1화에서 제가 눈에 띄는 참가자는 두 명이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언급할 이 여성 아티스트의 쉐이다? 라는 이 아티스트가 이제 4패스를 받으면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죠. 아 그리고 잠깐 한 가지 놓친 게 있다. 자 여기 스페셜 저지로 태국 힙합의 OG이자 큰형님이신 F히어로 형님이 직접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일이었어요. 다시 샤이다의 이제 무대를 저는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려고 합니다. 하는데 이분의 재능은 제가 영상을 보니까 진짜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있고 R&B와 랩을 넘나드는 그런 분위기들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.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몇 가지도 좀 있었어요. 아 혹시나 왜 세븐틴나잇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, 다음 영상은 세븐틴나잇의 랩비엣 반응 영상으로 또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는 그래도 좀 더 많은 버즈가 있는 출연자들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. 그리고 제가 이 퍼포먼스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, 이 샤이다? 이분이 가져온 곡이 따이사오바이? 라는 곡이고, 신기하게도 첫 경연부터 피처링 아티스트가 있어요. 근데 이분들이 다 유명하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. 다른 TV쇼에서 활약하는 두엉도미? 아무튼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른 TV쇼에서 활약을 하고 있던 유명하신 분들이었더라고요. 어쨌든 지금부터 이 샤이다 이분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아, 음색이 와 그냥 녹아내릴 것 같았어.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랩비의 경연장이 엄청 무슨 결승전 무대처럼 꾸며놓은 것 같아. 와,
쇼미더머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첫 경연부터 이런 무대를 꾸며주질 않아요. 오, 중간에 싱잉 랩 할 때 그 R&B의 바이브레이션 같은 것도 들어가면서 막 쏘아붙이니까 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. 4패스 받을만 해요. 아 저는 이 첫 번째 벌스부터 듣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. 이건 끝났어. 더 들어볼 필요도 없어. 그렇지. 그리고 랩벌스를 짤 때도 쏘아붙이다가도 한번 이렇게 딱 질질 끄고 레이백 플로우라고 하죠.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잘 끼워넣었어. 그래서 랩이 쫀득쫀득 약간 탱탱한 고무줄 같은 그런 플로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. 랩 경력이 얼마나 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발성도 그렇고 되게 좋은데?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나는 이런 참가자들을 보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랩비엣의 수준이 높아진다니까. 워낙 쟁쟁한 참가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력이 점점 상향평준화가 돼가다 보니까 이런 참가자들 때문에 이제 실력이 상향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지. 와 목소리 미쳤다. 와 약간 래퍼로서의 기질도 있지만 R&B 디바로서의 기질도 다분히 갖고 있는 플레이어인 것 같아. 오. 아니 이 영상 보니까 뭐 코치들이며 저지들이 완전 난리가 났더라고.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. 제 생각엔 그래요. FBS은 매 시즌마다 걸출한 여성 아티스트들을 배출해내지 않았습니까? 첫 번째가 딜린이고 두 번째가 리우 그레이스였잖아요. 세 번째는 이 쉐이다 이분 같아. 내 생각에는 다음 타자가 될 것 같아. 많이 떡상할 것 같은. 넘어갈 수밖에 없지. 아니 노래할 때도 목소리도 엄청 섹시할 뿐더러 특유의 저는 모르겠어요. 이분이 노래할 때 막 R&B 엔젤 막 이렇게 so sweet 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야. 근데 터프한 매력도 있어.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성 R&B 아티스트 목소리에서 약간 터프한 매력이 있단 말이죠. 저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. 미쳤다.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의문이야. 이게 룰상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. 다른 아티스트들도 이렇게 첫 번째 시즌 라운드에 출전할 때 피처링 아티스트들을 대동할 수 있는지. 지금까지 랩비엣에 출연한 참가자들을 봤을 때 솔로 퍼포먼스 하는 거를 대부분 봤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런 퍼포먼스가 가능한지가 좀 의문이었어. 근데 이 두 분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약간 힙합보다는 R&B로 가는 경향이 크더라고. 아 목소리 진짜 좋다. 근데 진짜 좋긴 한데 나는 좀 아쉬웠어. 클라이막스로 가는 부분이 지금부터 거의 끝까지는 이제 랩보다는 R&B 가창으로 밀고 나가서 끝나더라고요. 아무래도 프로그램 제목이 랩비엣이다 보니까 랩을 좀 더 부각시켜주는 곡을 들고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. 좋아요. 아니 이분 재능 의심할 여지 없다니까. 진짜 들어보면 너무 놀랐어. 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곡이 이 TV쇼의 취지에 맞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야. 게다가 랩과 R&B를 넘나드는 재능을 다 보여주셨어. 그리고 음색을 잘 들어보면 국제적인 바이브와 로컬 바이브를 이렇게 넘나드시는 것 같아. F히어로 형님이 입이 벌어지셨어.
이후의 영상은 아시죠? 여러분들도 결과도 아시고 예, 팀 수보이가 되었죠? 저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R&B와 힙합 그리고 어떤 뭔가 섬세한 감성들을 잘 이해하고 아듬어줄 수 있는 코치는 제가 봤을 때 수보이가 최적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좀 무대에서의 의문이 드는 거죠. 피처링 아티스트 대동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. 물론 요즘에 랩과 어떤 가창의 경계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분의 퍼포먼스에는 랩과 가창의 경계는 분명히 있었거든요. 근데 랩보다는 R&B 싱잉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진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. 제가 뭐 룰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 제목이 랩비엣이다 보니까 랩이 아무래도 주를 이루는 TV쇼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. 근데 재능을 딱 보니까 못해도 최소 4강은 가지 않을까요? 또 랩비엣에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재능의 아티스트가 나온 것 같아요. 미모도 출중하신 데다가 저는 이분이 R&B 말고도 래퍼로서의 어떤 재능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이 R&B는 충분히 봤으니까 래퍼로서의 어떤 탤런트도 좀 더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